강원도가 윤석열 정부 부처 업무 보고에서 드러난 신규 사업에 대한 대응 전략 회의를 가졌습니다. 강원도는 새 정부 업무 보고에서 반도체와 수소, 모빌리티 등에서 95건의 강원도 연계 사업을 찾았습니다. 이에 따라 강원도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특별자치도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정부 부처와 협의와 공모, 유치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. 더 나아가 연말 예산 국회에 앞서 정부 예산에 미 반영된 현안 사업에 대한 대응책도 논의했습니다.